왔어. 아, 메갈이. 쟁개이다. 네. 안 되네. 아니, 내가 들고 왔어. 통과할 때. 이걸 이렇게 낚시나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거 거치 놓으면은 이게 이제 회전도 잡아주고 빠지는 것도 잡아 홀딩이니까 빠지지도 않고 거치 해놓으면은 막 파도 치면은 또 빠질까 싶은 거라는데 이거는 빠지지도 않고 방향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. 봄에 딱 끼우는. 그렇죠. 이렇게. 앞뒤로 안 밀리고, 옆으로 안 돌고. 앞뒤로도 안 밀리고, 옆으로 돌지도 안 하고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선상이나 이제 가면은 두 대씩 막 쓰잖아요. 하나 스피닝 쓰고 하나 베이트 놓고 그런데, 뭐 베이트도 다 돼도 되고, 뭐 스피닝이 돼도 되고, 그냥 받침대에다가 그냥 움직일 때 그냥 이렇게만 그냥 얹어놔놓으면은 뭐 분실이 안 돼요. 어차피 뒤에서 걸리니까 들어 뽑아주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베이트 때 보통 놓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놓거든요. 이래 놔지는데 이거는 요 뒤에 홈이 요걸 딱 잡아줘서 돌지를 안 해. 그냥 항상 일직선 서 있고 이러니까 한치 낚시하고 이제 선상에서 대를 두 대 쓸 적에 하나를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은 뭐 분실 우려도 없고. 그 전에는 왜 그 선 같은 걸로 분실 방지 고리 같은 것도 막 차고 그랬잖아요. 이제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그냥 요거 하나만 놓고 있으면 두 손이 차고 지니까 되게 편하죠. 로드키퍼. 원래 저는 씨알이 이렇습니다. 그렇진 않죠. 이거 크게 크지. 밤이 되면 더 잘 올라옵니까? 해지면은 이게 불이 딱 켜지면은 집어가 돼서 그런가 봐. 근데 이게 카드셉이 난다고 해서 전화가 이렇게 줄줄줄 올라오진 않잖아. 왜 그런지 모르겠다. 어? 이유는 모르겠죠. 너무 빚었어서 그런가? 그러니까 보통 없었죠. 이게 왜 보통 안나 밤이 되니까 처음에 두 마리를 나오는 거죠.
나 마성소. 안 해주셔도 되긴 되는데. 만난 놈입니다. 만난 놈. 어, 돌똥. 많이 먹는 겁니다. 네. 배로? 네. 아, 그, 비오 시즌에는 회 많이 먹습니다. 더 물어봐. 야, 진짜 재밌겠다, 그거.